여기는 신림역에서 패션 문화의 거리 위쪽 방향이고요. 지금 방에 불이 나갔어요. 불이 안 켜지고 여기 불만 켜졌는데, 화장실은 그냥 일반 원룸 사이즈 화장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는 500에 40에 관리비가 10만원에 전기만 따르거든요. 사실 저는 500에 40에 10만원에 전기 따르면 저는 요 가격이라면 저는 여기는 안 보여줄 것 같아요. 다만 여기가 지금 500에 40도 되지만 1000에 35, 2000에 25 뭐 그 보증금을 많이 받고 월세를 낮추는 거에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500에 40으로는 좀 메리트가 없지만 반전세 개념으로는 좀 그래도, 왜냐면 그런 이 가격대에 그렇게 해주는 게 없으니까, 이 가격대에 그런 걸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 가격이면은 나쁘진 않다. 2m 90 나오네요. 여기 옷장 뒤에 벽까지가 2m 90 나오고, 2m 80, 2m 90, 2m 80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불도 지금 좀 요즘 분들이, 젊은 분들 화이트 톤을 좋아하는데 그런 톤은 아니죠. 연식 좀 있고, 근데 불도 안 들어와서 좀 더 별로인 것처럼 나오긴 하지만, 요 가격대, 그러니까 4,500 기준, 그러니까 1000에 35, 500에 40인 집들이 2000까지는 보증금을 잘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. 뭐 잘하면 뭐 3000까지도 얘기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반전세 식으로는 요 정도다. 뭐 이 집이 전부 다가 아니겠지만.